후치민으로 내일 돌아가기 전 마지막 쇼핑을 할 겸 뭐 좀 먹을 겸 지금 센트럴로 나가려고. 완전 덥다 오늘도. 엄마 우리는 계단 왔다. 잘했어. 문 열어주세요. 할게. 이모 이거 같이 눌렀어. 어 잘했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더워. 저 가리개를 뺏겼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페페가 11시 정도 퇴근을 했나? 아무튼 집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쇼핑을 나가려고요. Let's go to Central. 지금 센트럴에 나가려고요. 갑자기 페페도 조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스웨덴이 이상기후 맞지? 엄청 더워요. 무슨 그 체감 온도는 호치민 정도? 그래서 나 이런 거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그 정전이 돼가지고 회사가 일찍 끝났대요. 베트남에서는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요새는 좀 괜찮은데 뭐 한 7, 8년 전? 그때 좀 심했고 그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지. 한 5, 6년 전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전이 돼가지고 업무에 좀 차질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무실 빌딩이 지금은 그거 뭐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정전이 돼도 뭐 문제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여기 스웨덴에서 있을 줄이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Where we should park? 스웨덴. 알겠어. 너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엄마가 어떻게 워킹을 많이 해? 맛있겠다. 그래서 커피는 저거 신기한 거 먹어. 내가 먹구나. 옛날에 말했잖아. 저거 못 먹게 쉐어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맛 먹는다고. Maybe together we can get somewhere and a place is better. Start from zero, got nothing to lose. And maybe we'll make something. And me, myself, I got nothing to prove.
지금 센트럴에서 쇼핑을 좀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덥습니다. 오늘 정말 심지어 저희 남편도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스웨덴에 폭염이 왔다면서 뭐 그런 기사들이 좀 났었나봐요. 근데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저희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이 아닌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맛과 상관, 맛도 있겠지만 맛이 포커스가 아니고 에어컨을 포커스에 맞춰서 레스토랑을 찾아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덥네요. 바람이 조금 부는데 그래도 약간 스웨덴의 그 차가운 바람이 아니고 호치민에서 느끼는 익숙한 뜨거운 바람입니다. 뭐래? 여름 휴가라서 좀 닫았대. 헐. 호텔 레스토랑. 헐. 완전 스웨덴스럽다. 섀도우가 있는 레스토랑. 어, 가자. 너무 덥다. 오케이. 아니 바람도 호치민 바람. 나만 맥주 마시는 거야? 아니야, 소주 마시는 거야. 저거, 저 물 뭐야? 너 물 마실래? 어떤 물? 이거 워터. 이거 어떤 워터? 뭐야? 수민아. 되게 미르비스? 맛있는 냄새. 저 밑에는 뭐야? 물. 애플 주스. No, it's not apple juice here yet. That we're gonna wrap in a little while. 제가 스웨덴에서 마지막 디너로 먹고 가는 메뉴인데 맛있어 보이네. 오늘은 페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뭔데? 어디? 먹어봐. 뭐해, 눈물.
play first. Hey, though.